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오늘 29번 지문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였습니다. 자, 지문 보시죠. Although there is usually a correct way of hold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오브를 동격 오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근데 무슨 방법이요? 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니까 음악적 도구, 즉 악기죠. 악기를 홀딩하는 방법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홀딩한다는 얘기는 악기를 잡는 방법, 그죠? 악기를 제대로 잡는 방법과, 그 다음에 플레잉, 연주하는 정확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자,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is that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죠. 가장 중요한 지침은 하고 나오는 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to begin with는 부사구예요. 이 to 부정사구가 이렇게 뭐 인스트럭션을 꾸며준다기보다 우리가 to begin with 하면 우선적으로라는 뜻으로 쓰는 어떤 관용구입니다. 우선적으로. 자,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침은 is 동사고요. 그 다음에 that 이하다라고 나오는 거네요. 자, 뭐냐면 that they are not toys and that they must be looked af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만큼은 지금 이렇게 that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가 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다. 그죠? 자, 보호를 이끄는 명사절 지금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여기 첫 번째 that, 1번 that,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번 that. 명사절 두 개가, 즉,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접속사 역할만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절과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을 연결만 해주는 접속사 역할만 하기 때문에 다른 뭐 대명사나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 속에서는 대명 뭐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질 않죠.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를 접속사이면서 그런 대명사 역할까지 맡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걸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그죠? 자, 지금 이 그냥 명사절 접속사는 대명사의 역할은 없고 1인 2역이 아니라 그냥 접속사 역할만 하는 역할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1인 2역이라면 자기가 대명사 역할까지 한다면 뒤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자, 그래서 뒷구조가 불완전하게 될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뒤에 they are not toys 하고 나옵니다. 그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명사 역할하지 않고 접속사 역할만 하니까 뒤에서 자기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맡을 게 아니니까 뒷구조가 완전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that도 마찬가지죠. They must be looked after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수동태 문장으로 되면서 완전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즉이 악기들이 장난감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악기들이 즉 looked after, must be looked after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자면은 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that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접속사 that은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what하고 같이 더불어서요. 그죠? 자, 우리가 접속사 that은요, 접속사 that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명사절 접속사 that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격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만 이 관계대명사라고 할때이 관계라는 말이 접속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하면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1인 2역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2, 3번은 그냥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라면 뒷구조가 불완전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대명사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주어건 목적어건 무슨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윗칸에는 선행사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칸을 나눠서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옆에 칸에는 뒷구조, that 이하에 나타나는 뒷구조를 구분을 해서 쓸게요. 그 뒷구조가, 자,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뒷구조가 완전한 구문이냐 또는 불완전한 구문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선행사가 있으면서 뒷구조도 완전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사도 있으면서 뒷구조가 완전하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이런 거죠. 이 자리는 대시입니다. 일단 대시고, 자, 어떤 경우냐면은 동격절이에요. 동격절 접속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자, I know the fact.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문장들. That, I know the fact that he became a singer.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그가 가수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the fact가 선행사고, 이만큼이 이 fact를 꾸며주는, 예, 홀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동격절이죠. 그죠? 자, 선행사 있고, 그 다음에 뒷구조 어때요? that 이하부터 보면, 여기, he부터 singer까지 보시면은 완전하죠? 그가 가수가 됐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동격절 접속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구조는, 선행사는 없는데, 아, 이 선행사를 중심으로 볼까요? 선행사가 있고, 뒷구조는 불완전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역시 대시입니다. 선행사가 있으면서 뒷구조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계대명사 되시죠. 관계대명사 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문장 써볼게요. I know the fact. 아, 잘못 썼네요. I know the fact that he said is true. 자, 이렇게 문장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가요? 나는 그 사실을 아는데 어떤 사실이죠? 지금 요 that부터 said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가 말했던 그 사실이 true,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도 대시 생략이 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접속사 대시. 자, 요 that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that은 어떤가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서 the fact라는 선행사가 있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서 뒷구조를 보니까 자기를 빼면은 목적어가, say 동사의 목적어가 비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행사는 있고 뒷구조가 불완전한 거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that은 뭐냐 하면은 선행사가 없으면서 뒷구조가 완전한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대시입니다. 선행사가 없고, 그 다음에 뒷구조가 완전한, 이거는 그냥, 예,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이 대설 보시면 돼요. 선행사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 이더 팩트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봤을 때더 팩트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죠? 자기 뒷구조가 또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대신 이 대타구는 다르죠. 지금 앞쪽에 있는 이 대신 접속사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죠? 접속사 역할밖에 안 해요. 지금 이 문장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동사가 노우도 동사고 세드도 동사고 이즈도 동사입니다. 그죠?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동사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사 절이 3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와 절이 라는 단어, 저희 단위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근데 이 절이라는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이 I know, 예,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절이고요. 그 다음에 the fact부터, 예, 여기 he said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절인 겁니다. 동사 said가 있으니까. 그리고 is true, 여기도 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절이 3개라는 얘기고요. 절이 3개라는 얘기는 절과 절을 연결해줘야 되는 접속사가, 예, 종속절 접속사가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두 개가 지금, 예, 이렇게 하나는 관계대명사 대, 하나는 명사절 접속사 대수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대는 지금 이 명사절 접속사 대는 그냥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만 하는 거고요. 이 대는 접속사 역할도 하죠. 이 said라는 절하고 is true라는 하는 이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서 보니까 say의 목적어 역할까지 하고 있네요. 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품사는 예, 우리가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그죠? 대명사도 역시 목적어를 쓸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까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관계 역할만 하고 있고요. 즉, 접속사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남은 한 자리는 뭐냐? 여기 남은 한 자리가 선행사도 없고, 예, 선행사도 없고, 뒷구조도 불완전하고, 이런 경우가 여기가 이제 what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I know what is true.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 what이라는 애는 보면 앞에 선행사도 없어요. 그죠? 앞에 선행사도 없고, 자기를 빼면 여기 뒷구조를 보니까 당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그죠? 자기가 그래서 주어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대명사죠. 그러면서 지금 동사가 두개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hat도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자, 다른 관계대명사하고는 달리 이 what이 이끄는 절은 어때요?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절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절은 어때요? no 동사의 전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죠. 하지만 관계대명사 절이라든가 이 동격절 접속사는 동격절 접속사 동격절은 예, 동격절이라든가 이 관계대명사 절은 어때요?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 선행사를 그냥 이렇게 꾸며만 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격절이나 관계대명사 절은 이렇게 예, 없앤다고 하더라도 문장이 그대로 존속은 할수 있습니다. I know the fact.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고요. I know the fact is true.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는 거죠. 왜?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 즉 수식어 역할밖에 안 하는 애입니다. 이 동격절이나 관계대명사절은 수식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이 지금 여기 선행사가 없는 이쪽 칸에 있는 애들이요.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다르죠. 지금 what도 이만큼을 다 빼버리면 I know밖에 안 남죠.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that도 이 that부터 크게
이대부터 그 끝까지 다 잘라버리면은, 예, 아이노밖에 안 남죠. 그죠? 자, 즉, 이런, 지금 이쪽은, 선행사가 없는 두 쪽은 다 전부 다 뭐예요? 명사절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와시 이끄는 것도 그렇고, 이 명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댓도 그렇고, 둘다 명사절에 속하죠. 자, 요런 차이를 좀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번 문제에서 너무 좀 길게 설명을 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은 아무 문제 없이 잘쓴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고요. 그죠? 보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로 쓴 거고, 명사절 접속사라면 선행사는 없고 뒷구조는 완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선행사 없고요. 뒷구조 지금 완전하게 떨어져 있죠. 두개 다. 그죠? 1번 대도 그렇고 2번 대도 그렇고. 그중에서 1번 대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정확한 방법이 there is 있습니다만, 자, 가장 중요한 to begin with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instruction은 지침은 is 뭐다? 예, 그들이 장난감이 아니고, 자, 그들이 또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자, 그다음 문장은요. Allow children time to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s for themse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showing them. 자, 이렇게 가로를 두개 묶어보죠. Allow children time이라고 해서 지금 명령문 구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allow를요, 사형식 동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time이라는 이 직접 목적어를 좀 허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5형식 구조로 많이 씁니다. allow는, 그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4형식 구조로 쓴 거예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허용해라. 즉, 아이들에게 무슨 시간을 허용해라? 이렇게 투부정사, 타임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정 용법으로 보면 됩니다. 즉, 무슨 시간이요? 방법을 explore, 탐구하는 시간을 허용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역시 명사 of ing, 동격 of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죠? 도구를, 즉, 그 악기들을 핸들링, 다루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 방법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그것도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라는 표현이죠.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라는 얘기입니다. before showing them, 자, 그들을 보여주기 전에.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저요 ways 받는 겁니다. 악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기 전에 자기네들 스스로 그러한 다루고 연주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예. 그런 방법을 탐구할 시간을 아이들한테 허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허용을 하라는 얘기죠. 자, finding. 그래서 역시 명령문 구조로 사형식 뭐 제대로 썼습니다. 자,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까지 이렇게 묶어보죠. 자, 소리를 만들어내는 different ways. 자, 다른 방법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different란 단어는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를 끌고 오면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되는 어떤 예, 동명사구 주어를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역시 투부정사는 이렇게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are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음악적 탐구의 중요한 단계가 된다. 자, 우리가 동명사구 주어, 투부정사구 주어, 이런 것들은, 명사절 주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are가 아니라 is가 돼야 맞습니다. 수일치 문제였네요. 자, 다시요. 동명사구 주어, 투부정사구 주어, 명사절 주어.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 그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가 앞 전체 내용을
앞에서 나오는 전체 내용을 선행사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렇게 계속적 문법으로 쓰일 때, 그 위치 뒤에 나오는 동사 역시 단수 동사로 써야 됩니다. 앞 내용 전체는 단수 취급을 하죠. 자, 그런 경우 있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단수로 취급하는, 주어를 항상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 지금 제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좀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가죠. Correct playing comes from the desire. 자, 정확한 어떤 연주는 Correct playing, 그죠? 정확한 연주는 comes from, 무엇으로부터 온다. 자, 정확한 연주가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desire, 어떤 욕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욕구냐면, 자, to find에서 desire 뒤에 나오는 to find도 to부 정사도 항상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욕구냐?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자, 가장 appropriate, 적당한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가장 적절한 최상급이죠? 가장 적절한 음질을, 사운드 퀄리티를 찾고자 하는 욕구. 첫 번째 욕구고요. And 그 다음에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자, 이번엔 두 번째, 여기 to가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욕구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엔 뭐를 찾고자 하는 욕구예요? The most comfortable이니까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플레잉 포지션,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욕구인 겁니다. 자,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 접속사죠. One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컨트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주할 수 있도록, 일반 주어죠? 원. 일반적인 사람이 우리가 뭐 연주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통제력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를, 가장 편안한 자세를, 편안한 연구 자세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두 가지 욕구로부터 정확한 연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으로 쓰는 그 형용사구가 지금 4번 문제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은요. As instruments and music become more complex. 자, as를 지금 접속사로 쓰고 있죠. 주어가 동사함에 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기와 음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become more complex.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까지가 또 주어네요. 그죠? 동명사구 주어를 역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동명사구 주어. 적절한 연주 테크닉을,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것이 자, 또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relevant가 become 동사의 보호이고, increasingly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제대로 쓴 겁니다. 점점 더 relevant해지고 있다. 자, 이 relevant는 원래 관련된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관련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뭐, 유의미한? 지금 의미가 있다. meaningful. 이런 표현으로 바꿨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악기도, 그리고 음악도 점점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짐에 따라 적절한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의미가 있어지더라, 점점 더 관련이 있어지더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The Necessity of Musical Exploration on Instruments. 자, 악기에 대한 음악적 탐구의 필요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악기에 대한 음악적 탐구의 필요성. 자, 정확한 악기 연주를 위해서는요. 정확한 악기 연주를 위해서는, 자, 우리 옆에 지금 지문하고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 악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정확한 악기 연주를 위해서. 처음에, the correct way, 뭐, 잡는 법도 나왔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악기 잡는 법보다는, 정확하게 연주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악기 연주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 악기를 must be looked after,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이 스스로 악기를 다루고 연주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 여기
이 투부정사구가 이렇게 타임을 수식했었던, 그죠? 두 번째 요건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맞은 음질과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투부정사에 의해서 수식이 되는, 그죠? 세 번째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아까 한참 동안 설명했던 예, 그런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내 계속 나옵니다. 이 대시냐 와시냐 문제는 예, 늘 나오고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 문법 사항이니까 꼭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투자할 시간,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30번 지문으로 넘어가죠. 3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문 보시죠.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drops greatly. 자, something은 띵으로 끝난 애들은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기본적인 무언가의 가격이 drops greatly. 엄청나게 떨어질 때, 그죠?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the whole world, 전체 세계가 can change,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 라고 지금 커다란 명제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로, 이제 consider light, 조명을 생각해 보자, 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chances are,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보이게 될 겁니다. Chances are 하고 나오는 표현이요. 자, chances are 그 다음에 뒤에 that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지금도 우리 문장도 보면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주어 동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주어는 동사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that 뒤에 나오는 이 주어가 예, 동사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are reading 지금 현재 읽고 있을 것이다. 어디 아래서요? 어떠한 종류의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 아래에서 이 문장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죠? 자, moreover 더구나. 자, you probably never thought. 여러분들은 결코 생각해 보질 않았을 거다. 뭐에 관해서?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자, 지금 whether절이 지금 이만큼 나오는 whether부터 끝까지가 about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요. 자, 그 명사절의 주어를 지금 동명사구 주어로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for reading 뭔가를 읽기 위해서, 즉 독서를 위해서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wa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or not이 생략돼 있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는 if로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whether는 if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자, 뜻은 같지만 사실상, 예, if하고 whether가 명사절 접속사로 쓸때 뜻은 같지만 사실 용법은 많이 다릅니다. 이 whether절이 쓸수 있는 경우는 이제 많이 있지만 if절로 그 whether를 if로 항상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if 주어 동사가 명사절인 경우, 자, 이 명사절이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주어 자리에 못 옵니다. 주어 자리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안 됩니다. 지금 2번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if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whether 주어 동사로 나오는 경우는 to 부정사 가능합니다. 그 주어 동사를 to 부정사로 줄여서 이렇게 whether to 부정사 구가 가능하지만 if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건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쓰면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왔을 것 같은데 whether는 바로 뒤에 or not을 붙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되는데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쓸 수가 없습니다. or not을 쓰려면 저 뒤로 가야죠. 뒤로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if로 고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보죠. 지금 뭐 독서를 위해서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light is so cheap that you use it without thinking. 그죠? 자, 조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so that 구문을 쓰고 있는 거죠. 문장이 조명이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별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In the early 1800년대 초반에는, 자, it would have cost. 자, 요, 동사 형태 잘 봐둡시다. would have cost. 우리가 요런 표현은 뭐예요? would have pp 하고 나오는 표현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동사예요. 왜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를 썼는지 한번 보죠. 자, it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자,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자, 1800년대 초에는 그것이 지금 코스트를 사형식 동사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의 비용을 드리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400배의 비용을 드리게 했을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의 400배예요?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똑같은 양의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now,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에 400배를 지불하게끔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가정하고 있으면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얘기, 뭐 현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거를 쓴다면은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쓰죠. 하지만 과거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가정하거나 과거 상황에 대한 반대 얘기를 쓴다면 우리는 그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분명히 가정법을 배웠겠지만 가정법 하면 일단 이프절을 떠올립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프절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프절이 없어도 이렇게 가정법에 있는 주절 동사를 쓴다는 거는 그 내용 자체가 뭔가를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아,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would have pp, might have pp,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은, 아, 이게 가정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양에 대해서, 똑같은 조명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것에 비해 400배의 비용을 드리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형식으로 썼다는 것도 이 코스트가 사형식으로 잘 씁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의 비용을 드리게 하다. 즉,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는 대부분 돈이 나오죠.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죠? 우리가 지금 내는 것에 400배라니까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은 할수 있겠죠. 엄청난 돈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조금 아까 방금 29번에서 설명했던 그 what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앞에 선행사가 이 times가 선행사가 아니죠. 뒷구조를 보면은 you are paying now. 여러분들이 지불한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그죠? 앞에 있는 이 동사하고 지금 are paying 하고 이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 속에서는 이만큼에서는 지금 무슨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예, pay의 동사 pay의 목적어 역할까지 하는 대명사
역할도 하네요. 그죠?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명사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되시고 앞에 선행사 없고 뒷구조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what이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그죠? 대명사 역할까지 하니까 뒷구조가 불완전한 겁니다. 자, 나올 때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쭉 가서 해석된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t the price. 그 가격에서는, 자, 그렇게 400배 이상 되는 가격에서는, you would notice the cost and would think twice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to read a book.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would는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would로 조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notice,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인식하다, 알아채다, 이런 표현입니다. 비용을 인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번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책을 읽기 위해 인공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두 번을 생각해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령 뭐 요즘에 돈 1,000원이 든다라고 했을 때, 1,000원에 400배만 해도 얼마인가요? 한 40만 원 정도 되나요? 글쎄요, 4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굉장히 많은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한번 읽으려고 불안 먹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면 당연히 두번 아니라 세 번, 네번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계속 보죠.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a light 까지가 주어네요. 자, 조명 가격의 어떤 그 증가가 lit up the world, 세상을 lit 라이트의 과거형, 과거형이고, 그죠? 라이트, 리트, 그 다음에 PP 분사도 리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세상을 밝혔다라고 얘기하네요. 조명 가격의 증가가 세상을 밝혔다. 자, not only did it turn night into days. 자, 일단 turn A into B라는 표현 쓰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조명 가격의 증가. 그죠? 조명 가격의 증가를 받는 겁니다. 이 조명 가격의 증가가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 it allowed us to live and work in big buildings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자, 이 문장도 좋은 문장입니다. 지금. 의미상으로도 이 문맥에서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죠? 자, 일단 보시면 그것은 그렇게 밤을 낮으로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투부정사하도록 허락했답니다. allow 동사 이번에 오형식으로 썼네요. 그죠? to live and work까지 이렇게 목적격으로 투부정사 두개 나왔습니다. 자, 대절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는 natural light 주어 could not enter,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동사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선행사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그죠? natural부터 보면 목적어가 없어서, 그러니까 즉, 이 that은 이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allow 동사, 그 다음에 여기 could not enter, 이두 개의 동사, 절이, 이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접속사이면서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고 앞에 선행사 있습니다. Big buildings하고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그죠? 자, 앞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natural light 하면 자연조명이죠. 자연조명이 could not enter,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빌딩에서 우리가 살고 일할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자, 조명 가격이 증가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it과 그 다음에 버티에 있는 it도 이거 같은 거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죠? 자, 어떻습니까? 조명 가격이 올라갔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거나 아니면은 뭐 햇볕이 좀안 들어온다고 해서 불을 켜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힘들겠죠? 진짜 몇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될 겁니다. 자, increase가 아니라 그죠? drop으로 바뀌는 게 좋겠습니다. 조명 가격의 하락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하락 덕분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Not only did it turn night.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부정어 도치 구문이라는 걸 씁니다.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 도치 구문이라는 걸 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죠. 자, 어순은 이렇게 돼요. 부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부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다면 이 주어 다음에는 원래 동사가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원형이 나올 거고, 비동사가 이 자리에 온다면 원래 동사가 비동사였으니까 뒤에는 보호가 남을 겁니다. 보호에 올수 있는 명사, 형용사, ing, pp 다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부 동사가 나왔다면 주어 자리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해부 pp였던 거거든요. 완료형 동사로. 그러니까 여기는 pp만 남게 됩니다. 즉, 도치가 된다는 건 자리를 바꾼다는 건데요. 뭐하고 뭐가 바꾸냐 하면 주어하고 이런 조동사 역할하는 동사들의 이런 조동사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시면 지금 not only라는 부정어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did하고 조동사가 나왔고요. 주어가 나왔고, 이 조동사에 지금 시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는 원형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도치가 되기 전에는, 도치가 되기 전이라면 it 뭐 not only turned 하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turned night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not only라는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뺐고, 그러면 이 did라는 애는 왜 생긴 거냐? 지금 이 부정어 도치 구문의 어순에 의하면 이세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래 문장을 보시면은 조동사도 없고 비동사도 없고, 그렇다고 동사가 have pp도 없어요. can이나 will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 동사를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두 동사를 활용하잖아요. 그죠? do, does, did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문장을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도치구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정어 not only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 동사밖에 없으니까 두 동사를 활용해서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did를 쓴 겁니다. did it turn night. 그리고 주어 쓰고 시제는 did에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자, 꼭 제대로 잘 봐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정어 도치구문이요. 자, 그리고 정답도 여기 3번에 나왔었습니다. 계속 가보죠.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거의 어떤 것도 would be possible,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if the cost of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의 그런 비용이 had not dropped, to almost nothing. 지금 뭐 almost nothing이니까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즉 거의 공짜로까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죠?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까지도 좋은 문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오히려 앞에 나왔던 이 29번 그 문법 문제 지문보다 이 지문이 문법 문제로 내기가 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문법의, 어법의 포인트를 좀잘 둬보세요. 이 지문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 보는 문법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would be 하고 나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if절에 had not dropped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는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혼합가정법이요. 혼합가정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쓰는 방식은 if절에 주어 나오고요.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head pp 이런 식으로요. if절엔 동사를 head pp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주절에다가는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현재형 동사의 원형,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죠. 즉,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고, 자, 주절에다가는 가정법 과거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했다고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if절이 뒤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if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had not dropped니까 인공 조명의 비용이 그렇게 거의 공짜로까지 떨어지지 않았었더라면, 과거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거의 모든 게 이제 불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절에서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뭐 5번에 있는 possible도 당연히 문맥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 자, 지문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내용을 좀 보시면, 아, 제목을 먼저 볼게요. The price for of the fundamental things such as artificial light까지가 다 주어가 되겠는데, 자, 인공 조명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 fundamental한 것들의 가격 하락이, price for이, 자, make 동사입니다. A big difference를 만든다.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To our world, 우리의 세상에. 자, 그래서 여기 옆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우리 첫 문장 있잖아요. 거의 뭐 topic이라고 보면 됩니다. 커다란 topic을 먼저 이렇게 딱 준 거고, 중요한 말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뭔가에, 기본적인 것의 가격 하락이.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artificial light, 인공조명을 예로 든 거고요. 그죠? 인공조명이 급격히 이제 하락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연광이 없이도 밝게 지낼 수 있게 됐고, 조명을 사용할 때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게 지금 여기 나돈니 표현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바로 바뀐 내용이죠.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죠? 자연광 없이도 밝게 살수 있고, 그 다음에 밤 늦게까지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어두운 건물에서. 그죠? 그렇게 되면서, 아직 여기 이 글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뭐 우리 그 가격, 그 생산품이 많이 이제 늘어나니까, 어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는 가격도 떨어지고, 뭐 우리가 그래서 물건도 쉽게 살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자,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지문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문법적인 내용이 많이 또 중요했었습니다. 그죠?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곳이 여기입니다. 이 whether요. if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써볼까요? if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곳은,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동사 나오는 이 동사 형태 잘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냥 would cost 이렇게 나와도 안 되고, 예, 뭐 당연히 have cost 이렇게 나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 동사인 이렇게 would have pp 형태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꼭 동사 형태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부정어 도치구문. Not only, 조동사, did, 주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turn까지 나오는 이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가정법 썼던 would be, 그 다음에 if절에 먼저 가정법 과거, had not pp, 그죠? had pp 가정법 과거를 썼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동사인 would be,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would cost 이렇게 쓰면은 가정법 과거가 돼요. 즉, 가정법 과거면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얘기를. 그래서 또안 됩니다. would cost하고 나와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도 잘 봐둬야 되는 좋은 지문입니다. 앞에 29번 지문과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29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었고요. 그죠? 예, 좋은 지문이니까 꼭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31번 지문 가보시죠. 31번 보겠습니다. 31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가장 어렵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죠.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이 빈칸 추론 문제도 역시 문장의 커다란 어떤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먼저 파악을 잘 해보고, 그리고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 또는 주제 부분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예, 우리가,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복기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켜본다, 보면서, 그거를 먼저 하고, 예, 빈칸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빈칸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제 넣은 상태에서, 문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 읽기도 전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렵다면 이제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시면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자, 우리가 어떤 통제감, a sense of control, 그죠? 어떤 통제감이라는 걸 제공할 수 있답니다. By ensuring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 동물의 환경이 is 어떻다. 자, 보기를 보면은 자, 동물의 환경이 조용하다, 자연적이다, isolated, 고립되어 있다, dynamic, 역동적이다,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다. 자, 환경이 이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통제감이라는 것을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자, 지문 읽어보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providing good care. 자,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만큼이다 주어입니다. 그죠? 원이 주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 자, 뭐 중?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뭐다? is 동사고요. making sure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동명사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 동명사입니다. ing 분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원하고 지금 making sure가 이제 making sure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는 게 equal 관계가 되는 거죠. 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보죠. An animal's needs. 어떠한 동물의 needs, 필요가, 욕구가 are being met. 자, 여기서 met은 satisfied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충족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satisfied. 그것도 어떻게? consistently하게 일관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and predictably. 자, predictably 뭐예요? 아까 보기에서도 봤던 단어죠.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동물들의 욕구가 일관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지금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좋은 보살핌이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like humans, 인간과 마찬가지로 애니멀들이 need a sense of control. 예, 어떤 통제감이 필요하답니다. 자, 지금 우리 빈칸에서 읽었던 표현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통제감, 그 다음에 또 보기에 predictable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죠? So, 그래서 통제감이 필요한데, 동물들이. 그래서 an animal who, 자, 지금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인격화시키는 것 같죠? 자,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이겠어요? Who may get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은 얻어요. 그런데, but 음식은 제대로 충분한 음식을 얻지만, but doesn't know. 모르는 겁니다. 뭐를요? When the food will appear. 자, 언제 음식이 이제 나타나게 나오는지, 언제 음식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 when절은 뭐예요? 부사절이 아닙니다. 그죠? 노우의 동사 노우의 타동사 노우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인 거죠, 지금. 그죠? appear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이니까 동사의 미래형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를 미래형으로 쓸수 있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부사절이라면 will 못 쓰죠. 그죠? 시간 부사절이나 조건절에서는 will 표현을 못 씁니다. 미래를 현재가 대신하죠. 하지만 여기는 부사절이 아니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will이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잘 표시해 두시고. 자, 일단 충분한 음식을 얻는데 그 음식이 이제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can see no, can see no, consistent schedule. 자, 여기까지가 다 이후에 걸리는 겁니다. 이후에, 그죠? 충분한 음식은 얻지만 그 음식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그 일관된 스케줄도, 뭐 음식 나오는 그런 스케줄 표를 또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은 여기가 이제 동사인 거죠. may experience distress 합니다. 자, distress, 고통이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물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by ensuring,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지금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제감을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고, 위에서 그 통제감이라는 건 동물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good care를 제공해 주는 어떤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지금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 욕구는, 애니멀의 욕구는, 애니멀의 이제 애니멀은 이제 그런 어떤 통제감이 필요하다. 어떤 통제감이라는 욕구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은, 일단, predictable로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하고 같이 예측 가능한. 그죠? 그리고 뒷얘기를 보더라도 이게 predictable의 내용을 좀 담고 있죠. 그죠? predictable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이용 가능한 물이 있어. 그것도 항상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자리에. 그래야 예측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ere is always food. 항상 음식이 있습니다. 언제?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또 after our evening walk. 우리가 어떤 저녁 산책을 하고 갔다 오면 음식을 또 준다는 거죠. 자, there will always be a time and place.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래요. 자, 근데 뭐 하는? To eliminate. Eliminate는 이게 원래 제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배설한다는 뜻으로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또, 있다는 겁니다. Without having to hold things in to the point of discomfort. 자, 이 hold in이라는 게 이제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things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배설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배설물들을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즉, 참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뱃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도 되죠. 참을 필요 없어요. To the point of, 어느 지경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자, to the point of, 뭐뭐 할 지경까지. 자, 무슨 지경까지? 디스컴포트. 예, 불편해지는 지경까지. 불편해지는 지경까지 배설물을 참고 있을 필요 없이, 예, 그렇게 배설할 수 있는 시간과 플레이스, 장소가 또 항상 있을 거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자리에, 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자리에 그게 딱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 통제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human companions.
인간 어떤 컴퍼니였는 동료들은 can display consistent emotional support. 그죠? 자, 지속적인, consistent, 일관된, 지속적인 감정적 그 서포트를 줄 수가 있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rather than. 자, 뭐라기보다는요. 자, 이 rather than을 중심으로 이제 B, A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라기보다는 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rather than을 전치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나온 겁니다. 자, 뭐라기보다는 providing love one moment and withholding love the next. 자, providing, withholding 이렇게 병렬 구조고, 한순간에는 사랑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순간에는 사랑을 withhold, 보류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안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간 동료는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감정적인 서포트를 디스플레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늘 똑같이 이렇게 애정 있게 대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씻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배설물을 이제 배설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해 줄수 있고요. 그죠?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자, 명사절을 지금 축약해서 쓴 건데, what they, 애니멀을 받는 말입니다. 그죠? What they can expect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자,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Can feel more confident and calm. 더 많이 네, 자신감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됩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제목이 The Best Care for Animals. 동물에 대한 가장 좋은 그런 보살핌은 is consistent and predictable fulfillment of their need. 그들의 어떤 욕구에 대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fulfillment, 충족, 이행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어떤 이행이다. 그들의 욕구에 대한 이행이다. 자, 그래서 동물에게 가장 좋은 보살핌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욕구 충족이다라는 말로 뭐 제목하고 똑같이 해서 그죠?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첫 문장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특히 이 부분이 예,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토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글의 전개가 이제 동물의 환경이 예측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간은 동물에게 통제감이 있다고 느낌을 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자신감과 차분함이 이제 향상된다고 그렇게 글을 마무리 짓고 있죠. 자, 우리 지문에서 보시면 우리 이 빈칸 프레디터 프라다 프레딕터블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답으로 유추될 수 있었던 부연이 요 처음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when the food will appear, 그죠? 음식이 언제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관된 그런 스케줄표를 또볼 수가 없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can display consistent emotional support를 줘야 하는 거. 그죠? 또 동물들이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redictable하다라는 표현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이 빈칸하고 다 연관이 될수 있는 그런 장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한번 그어보죠. 자, 그러니까 이꼭 빈칸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 중에 하나 빈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빈칸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말로도 좀 바꿔 나올 겁니다. 내용은 같고 표현이 다른 어휘들을 이용해서요.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32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번 빈칸 추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a child is upset, 아이들이 화가 날 때, 아이들이 화가 날 때, the easiest and the quickest way to calm them down. 자, 그 아이들을 이제 calm down,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is to give them,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다. 자, this acts as a distraction from the feelings they are having. 자, gives them something to do with their hands and mouths and shifts their attention from whatever was upsetting the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병렬 구조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act as 하고요. 뭐뭐로서 작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act as. 자, 두 번째, 이것이 주고요. 세 번째, 이것이 변화시킨답니다. 옮긴답니다. 자, 이렇게 동사 세 개의 병렬 구조 있습니다.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동사. 자, 첫 번째, 이것이, 즉,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들한테 음식 제공하는 거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링,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그죠? 주의를 돌리는 것, 이런 얘기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주는 거죠? To do with, 그들의 손과 입으로 할수 있는 뭔가를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hift their attention, 그들의 어떤 주의를 옮기는 거죠. From whatever was upsetting them. 예, 그들을 화나게 하는 그 무엇이든, 화나게 한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들의 주의를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런 이 whatever가 이끄는 이 절도 우리가 명사절입니다.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전치사 from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죠? 이만큼이 whatever was upsetting them이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명사로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은 shift 그다음에 was upsetting 하고 나오는 이두 개의 동사 두 개의 절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절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ever라는 말까지 붙어서 무엇이든 간에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합이라는 말이 붙어서 복합관계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이끌고 있는 역할을 절에서 주어 역할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면, 자, 얘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nything. 'Anything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whatever를 다른 말로 바꿔라고 하면 'no matter what'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whatever가 이끄는 절이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일 때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 whatever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부사절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절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목적어에 전치사의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nything that으로 고쳐야지, 만약에 이거, 이 anything이 선행사 역할을 하면서 that부터 that was upsetting them 이 부분을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from의 목적으로 anything이 남아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아이한테 음식을 주는 행위는 아이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작용도 하는 거고 아이가 이제 자기 손과 입을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것도 주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아이들의 어떤 주의, 집중, 관심이 지금 그들을 화나게 했던 게 뭐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주의, 관심을 돌리게 된다, 옮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계속 보죠. If the food chosen, 자, if the food chosen, 이 chosen이라는 PP 분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되어진 음식이 만약에 is also seen, 여겨진다면, 뭐로써 여겨지는 거예요? As a treat, such as sweet or a biscuit. 뭐, sweet는 이거 뭐, 지금 명사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해서 명사로 썼으니까, 뭐, 캔디나, 뭐, 초콜릿 같은, 뭐, 이런 달달한 음식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 음식이나 비스킷과 같은 어떤 트릿으로 여겨진다면, 특별한 먹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트릿, 특별한 먹거리로서 그렇게 여겨진다면, 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이제 will feel treated. 여기서 이제 treated는, 뭐뭇을 대접하다라는 동사로 쓴 건데, 그걸 이제 PP 분사로 바꿔가지고, 대접을 받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대접을 받고 더 행복하게 느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대접받은 기분도 들 거고, 더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트리팅이 아니라 트리티드로 나와야 되는 게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in the shorter term, 단기간에는 이런 표현이죠. In the shorter term, 단기간에는 using food like this, 이와 같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랍니다. It's effective. But 그러나 in the long term,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it can be harmful as we quickly learn that food is a good way to blank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뭐 거의 빈칸이 끝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부터 쭉 읽어온 건데요. 항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이제 여러 많이 보다 보면 중요한 거는 but이나 however 뒤에서부터예요. 예, 앞쪽 얘기는 별 얘기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단기간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해롭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as는 이제 접속사로 쓴 거고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because. 자, 왜냐하면 우리가 that 이하를 빨리 배우게 되기 때문이란 배우기 때문이랍니다. 뭐를 배우냐면 음식이라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to 부정사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then 그렇다면 as we go through life. 자, then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삶을 겪어가면서 go through. 그죠? 삶을 겪어가면서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좀 짜증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그죠? 그냥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마다 whenever. 그죠? 이건 복각관계 부사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turn to food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자, 우리 자신을 좀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음식에 turn to 한다라는 표현이네요. 자, 이 turn to 한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은 depend on이라든가 rely on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죠? 자, 또는 draw on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count on 이렇게도 씁니다. 어디 어디에 이제 의존한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 그죠? 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얘만 그러니까는 to를 쓰는 경우네요. 그죠? 기분을 좀더 좋게 하려고 음식에 이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뭐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마다. 좀 지루하게, 불안하게, 짜증나게 느낄 때마다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번. 감정을 관리하는 거죠. 감정을 관리할 좋은 방법, 감정을 통제할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걸 우리가 빠르게 알게 되니까 해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들 때마다, 불안하면 불안해서, 지루하면 지루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어느 정도 뭐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지만, 마냥 계속 먹고만 있으면,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죠. 자,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Using food as a means of controlling children's emotions 까지가 주어네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통제하는, control하는 means, 수단, 방법으로서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can be harmful, 해로울 수 있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화를 내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이제 음식 주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초반에 나와 있고, 자,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수가 있더라. 자, 이유는 왜냐하면 감정을 통제할 때마다 이제 음식에 의존하게 되니까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but부터가 하고자 하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탑픽인 겁니다. 이 글에. 자, 탑픽이고, 우리가 만약에 빈칸을 옮겨서 낸다면, 예, 지금 이 감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냥 감정을 다루는 거를, 이제 감정을 다루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음식 주는 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느낄 때마다 우리가, 예,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Turn to food. 예,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또 좋은 빈칸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하게 잘 표시를 해두시고, 자, 특히 아까 이제 이 turn to 대신에 쓸수 있는 다른 표현들 적어준 거 있었죠? 그런 표현들 이용해서 보기를 줄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어휘 문제부터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 한두 문제까지 해서 지문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예, 33번 지문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